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무려 한 달이 넘게 40일 만에 먹쇼가 진행됐습니다. 저희 또 회장님이신 A 백야님께서 오랜만에 오셔가지고는 지금 당장 먹쇼를 신청하셔서 맛있는 먹방을 또 진행을 먹쇼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메뉴는 좀 신선한 제목이더라고요. 마미 엄마 보고 싶어요. 마미 보쌈 족발. 그래서 마미가 생각나서 거기서 아주 매운 족발로 메뉴를 했습니다. 지금 장난이 아니에요. 문 여기다가 무슨 어우 할로윈 데이 오 마이 갓 할로윈 데이. 아, 이 장갑이 필요하구나. 장갑이 없네. 제가 지금 좀 장갑을 좀 가. 아, 또 이제 할로윈 데이인데 워킹 데드 한번 가야죠. 자, 그러면 한번 향기를 한번 맡아보시고요. 빛나죠? 네. 오, 반짝반짝 뭐 빛나고 난리 지랄 브루스를 치고 있어요. 향기가. 자, 그러면 이제 요런 거는 이제 그냥 뜯으면 안 돼요. 저기 전문적인 또 작업을 들어가야 되니까 자, 장갑 좀 챙겨오도록 하겠습니다. 수술에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족발은 뜯어야 맛있죠. 그 등치가 너무 처음부터 가벼운 것부터 시작하도록 하죠. 먼저 주둥아리를 세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콩나물국으로 주둥이 세척을. 콩나물국이 상당히 간이 잘 들었나요? 자, 그러면 이제 한번 고기. 고기 한 점을 또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점을 잡아서. 오, 스트라이크. 갑자기. 초파기 스트라이크! 하면 이제 당근을 좀 먹어서 세척을 좀. 본격적으로 한번 뜯어보도록 하죠. 워킹 족발. 아이구야, 헤렛 응급의료 센터님 팝콘 100개 감사합니다. 휴저가 빛나고 있어. 네가 무슨 엑스카리버냐? 웃겨 죽겠네. 아, 숟가락이 막 이렇게 빛나고 있어 여기서. 내가 어이가 없어. 숟가락 따위가. 감사합니다. 막 입천장을 막 쑤신. 이집 장난 아니네. 첫 판부터 매운 질이냐. 첫 판부터 매운 질이네 이게. 어이가 없네. 사장님, 어이가 없어요. 이 무기를 가지고 있어. 어이가 없네. 이거 응급수리사님 팝콘 19개 감사합니다. 이거 누구 죽이라고? 나를 살인자로 만들고 싶어! I kill you. I kill you. 이게 뭐예요, 이거는?
내가 불족발 인생 몇 년인데 지금 이게 우쭐 무기여 이거는. 아이고 이거 어떻게 먹으라고 이거를. 사장님이 센스가 있네. 마미 족발집이 할로윈 데이라고 오늘 이제 뭔가 뜯는 느낌을 좀 제대로 주기 위해서 야 소리 좀 내. 야 이건 무기로 써도 돼. 아 왜? 아우 사장님이 너무 급했네 봐. 이건 너무 썰어 안 썰어. 먹방의 왕국 유신이 뼈다구를 뜯고 있습니다. 유신을 노리던 수컷을 잡은 것이지요. 부산에 와서 자기 침대에서 자라고 유혹한 놈입니다. 야상의 세계는 이렇게 냉정하지요. 코신 보고 있나? 아우. 응급 의료 센터님 팝콘 19개 갑니다. 아, 매워! 19개 갑니다. 매워! 어우 졸라게 맵네. 아우 이거 어디 아 이게 막 사이사이에 붙어있어가지고 기술이 필요하네. 오 마이 갓. 그 파세 운영자님 이거 음란 방송 아닙니다. 저번에 저 먹쇼 재방송 틀어놨는데 창이 떠 있더라고요. 음란 방송. 난 먹쇼 한 거야. 네. 자꾸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뼈다구를 먼저 조져놨고 힐링이 필요하죠. 콩나물국. 아, 남자답게 야성적으로 한번 먹어봅시다. 아우 시원해 이 맛이야. 콜라가 날 테러했다. 이거 물 이거 먹었으면 큰일 날 뻔했네. 콜라 받아 콜라가 와 이거 어 내가 또 이거 또 먹쇼 한 달만 하니까 나 테러하려고 지금 에? 누가 시켰어? 누가 시켰어? 내가 어 홈플러스 콜라 먹었다고 그게 불만이었나? 코카콜라 사장이 보냈어? 아닙니다. 오해입니다. 널 먹지 않겠어. 와 코카콜라 안 먹고 저 비싸가지고 저 990원짜리 저 홈플러스 저 콜라 먹었다고 이렇게 배. 아 내가 진짜 먹는 계속 먹어야지. 다 먹자고 하는 얘긴데. 자 족발 넣고 고추 넣고 무채 넣고 쌈장 넣고 테러를 당해서 먹을 거. 아 이거 다 콩나물국인데. 아 아까운 콩나물국.
아이고야, 해립 응급의료센터님 팝콘 10개 감사합니다. 아우, 아유, 이게 기차가 매운 족발을 싣고 유신 주둥이로 들어갈 때 우주 정거장에 무차가 따라타네. 이게 매우면서도 배추의 단맛이 아우. 콩나물국에 콩나물하고 파만 들어가는 것 같은데 국물이 진짜 시원하네. 아유, 흘렸는데 키보드에다가 이거. 아이, 해봐도 버리지 뭐. 뭐 간장 붓고 밀가루 붓는 사람도 있는데 뭐 콩나물 국 좀 부었다고 뭐 어떻게 돼. 콜라도 안 땄는데 이거 딱 좀 닦아야 되겠는데 이거. 아, 먹술사상 내가 장갑을 벗다니. 안녕하세요, 족파리 주원입니다. 저 잠깐 진료 좀 하고 올게요. 닦으러. 아, 예인병을 다. 아이, 엠별럼의 콜라. 그냥 콜라를 엎었으면 오죽. 아이고야, 키보드가 다 젖었네. 이건 뭐 버렸네, 엠별. 아이고야, 먹쇼하다가 난리가. 먹쇼하다가 난리가 났네. 잘 닦이지도 않요 키보드. 먹쇼를 자주 하면 이런 일이 없는데. 큰일 날 뻔했습니다. 너를 없애주겠어. 이씨, 안 돼요. 코카콜라 사장 보고 있나? 한 번만 달날 노렸다가 다시는 코카콜라를 먹지 않겠어. 역시 콜라는 1,000원 추가. 베스트 오브 베스트. 추가 안 하면 깡통캠. 네. 역시 1,000원 추가해서 먹는 게. 아유, 잘 와야지 이것도. 사고 치면. 아, 아유, 좋다. 자, 다시 한번. 장갑을, 새 장갑을 해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콩나물국이 너무 시원해서. 콩나물국이노 졸라게 시원하데스나 나까나 스고이 콩나물. 어, 콩나물국이 아주 시. 아이, 젓가락은 왜 이래? 전쟁을 겪고. 전쟁을 겪고. 자, 여기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기를. 새우젓도 있었는데 그냥 먹는 게 괜찮을 것 같아요. 살을 좀. 살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쟁셉입니다. 이 잭발을 먹을 때는 생취에 쎄서 먹는 것이 제일 맛있는데, 생취에다가 잭발을 넣어서
매니를 싫으시면은 깨추만 드시면 되겠어. 깨추를 좀 넣은 다음에 미채를 넣고 먹으시면 되겠습니다. 쌈장은 좀 안 넣고. 오! 응급으로 사장님 팝콘 8개 감사. 오 매워. 사장님이 양념을 아껴. 아 제가 족발을 먹다가 정신이 혼미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상당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아유 뭐 눈물이 날라고 그냥. 제가요 서울시장 하는데요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자꾸 내 아들 가지고 자꾸 눈물이 나네요. 이 족발은요 맛있어요. 아우 점점 온다. 와 그래 와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족발 가게를 박근혜 안 박근혜 말이 많습니다만은 이 족발도 국정 족발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할머니네 장충동이네 너무 그 난잡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신이 추천하는 국정 족발이야말로 우리가 믿고 뜯을 수 있는 족발 아니겠습니까? 아. 아우. 이게 저 슬슬 나를 이제 공략한 족발 상륙 작전. 시원해. 좋아요. 아우. 아유 이거네. 여러분 이정입니다. 저희 당이 사라졌습니다. 이 매운 족발을 먹으니까 저희 당이 생각납니다. 저희 당을 돌려주십시오. 어딜 만져 언니! 족발 먹고 있잖아! 저희 당에서는 이 족발이야말로 이 매워야 맛있다 그런 결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 심상정인은 틀리면 애드리버. 자 응급으로 센터님 팝콘 19개 감사합니다. 아이고야. 오, 살이 아주. 아유, 뭐 이영자 같다? 이영자 같다니. 제가요, 영자 아니요. 유신이요. 자꾸 영재라고 그러는데요. 이영재 씨는 이거 이건 간도 안, 기별도 안 가요.
영자 씨는 이거 한 세 마리 돼야지 두 마리는 그냥 그냥 뜯어 먹어야 그냥 배가 배불. 아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막 족발은 막 뜯어야 제맛이다. 막 그런 생각 갖고 있습니다. 아마 맵다. 여러분 다 이것이 족발인 줄 아시죠? 아우. 아, 누가 족발 먹자 그랬어. 아우. 오랜만에 먹었는데 불족발 먹어라. 점점 이게 삼봉 선생, 보은 선생, 지라이, 동북면으로 가서 이 매운 족발을 백성들에게 나눠줘. 동북면 식구들이 이 매운 족발 먹으면 좋아라 할 거야. 형님의 매운 매워죽어. 아유 죽어. 그런데 말입니다. 오늘 유신이 먹고 있는 마미 불족발. 왜 이렇게 매운 족발 앞에 마미가 들어가는 걸까요? 우리는 그 마미 족발의 주방장을 만나야 되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더 맵게 만들었는지, 유신을 노리고 여기에 더 매운 성분을 넣었는지 국가와 국민이 밝혀야 될 일입니다. 전하, 유성룡이요. 매워 죽겠사옵니다. 물러가시오! 혼자 먹고 맵다는 것이오! 전하, 유성룡. 가또, 불족발을 훔쳐와라 가또. 이 집 다 눈물 나네. 큰일 났. 아유, 어떡하면. 아우, 족발이 이게 아주 그냥. 아, 눈이. 앞에 한 번. 청아! 심청아, 애비다. 청아, 매운 족발 먹다가. 청아, 싸서 먹어야 되겠다, 청아. 넣고. 아우, 눈이 안 보인다니까, 지금. 큰일. 아이고, 응급의료센터님 팝콘 19개 감사합니다. 팝콘은 보이네. 아무도 안 보이는데 팝콘은 뭐야? 고추 좀 넣고 물체 좀 넣고. 족발 오지고요, 쌈 지리고요, 추천 즐길 찾기 잊지 마시고 형님들. 아, 쫀득쫀득하면서. 눈물은 나는데. 아, 계속 들어. 얼굴에 묻은 거 아닌가? 아, 이거요? 아, 여기 묻었어요? 안 묻은 거 같은데? 아, 이거 얼룩. 입술은 한 번에 닦으려고. 묻은 거 같게 보이기도 하고. 묻었나? 전 화장품이 필요 없어요. 마미 불족 넘버 18번이면 주둥이가 반짝거리죠. 내 남자친구가 저보고 크레이지 우먼이래요. 불족발도 먹고 입술도 매력적으로 바꿀 수 있죠. 이제 마미 족발 18번으로 바르세요. 주둥이가 매콤해요.
눈물. 앞이 안 보여요. 방송을 종료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어떡하면 좋아. 앞이 안 보여서 방송을 종료할 수가. 얼굴. 야, 눈물이 계속 난다. 어떡하면 좋아. 아우, 큰일 났네 이거. 아유, 배추 어딨어 배추. 배추 얹어서. 자 이제 수술장 감 좀 빼고. 아, 손에 땀이 나. 살려주세요. 아우 정신 좋으면 콜라를 또. 역시 콜라는 마트 콜라 990원 베스트 오브 베스트. 질보다 양. 역시 콜라는 마트 콜라가 최고입니다. 뭐 들어가면 탄산은 비슷하더라고. 베스트 지들끼리 뭐 아무리 콜라라고 뭐 달라봐야 가격이 너무 비싸니까 990원대 2,500원이면 몇 배 차이? 야, 젓가락. 이런 젓가락. 아, 또 흘렸어. 아, 야, 너 흘리고 먹지 말라고 그랬잖아. 미안해. 야, 너 가 집에. 아, 왜 그래? 가라고. 흘렸잖아. 아, 정말 죄송합니다. 친구가 좀. 아, 이놈 친구가 자꾸 흘려 받아. 아이고. 아이고, 칠칠칠말 되게 자꾸 흘려 가지고. 아유, 마무리를 좀. 아, 좀 괜찮은 것 같네 이제. 아유. 아, 매워서 그런 거 아니에요. 젓가락으로 좀 돌아왔어. 뼈는 다 정리를 했고 살이 엄청나게 많아요 지금. 이게 살을 발라놓고 뼈를 또 이제. 저희 어머니도 족발을 좋아하시는데 뼈 이렇게 막 엄청 큰 것 같다고 얹어놓잖아요. 그걸 싫어해. 살만 주지 왜 뼈를 주냐. 버리려면 음식물 쓰레기 값 들고. 그래서 욕을 바가지로 하는데. 마트콜라가 최고라니까요. 그냥 이게 코카콜라다 라고 생각하고 먹으면 됩니다. 자, 올려놓고 들어가고 무로 감싸주고 고추에다가 된장 발라서 쌈장 발라서 넣고. 자, 가자 집으로 가자. 마트 콜라는 단맛 맛이 맞은데. 아, 그 콜라 그 콜라요.
지방에는 마초콜라도 없어요. 예전에 파리로 콜라, 콤비 콜라 막 이런 거 있잖아. 파리로 콜라. 아, 그 떠리로 많이 팔았었는데 그 사이다랑 묶어가지고. 유신 인터넷 없으면 외로워서 우울증 걸렸을 때. 네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가끔 이제 저기 파수들은 들어와가지고 자기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꾸 일기를 채팅방에 쓰지 마세요. 일기는 안 보는 게다 쓰는 거지. 거기다가 자꾸 그냥 자기 얘기를 쓰고 스토리를 쓰고 있어. 콜라를 좀 그러면서. 내장을 훌륭 맛. 역시 고가 베스트 팸. 졸라 비싸. 고가 우와. 사이버 가상증. 유신 걱정해서 고마워요. 측은지심 느껴주셔서. 아유. 그 친구 친구 찾는 사람을 보면 자기의 자존감이 없는 사람들이야. 자기 자존감 있는 사람들은 자기 일하기도 바쁘거든. 맨날 친구 찾고 친구 찾고. 친구야 뭐해? 친구야 뭐해? 이러면 진짜 친구 중독이에요. 저희 큰형도 그랬었거든요. 젊었을 때 맨 친구 챙겨주고 가족들은 신경도 안 쓰고. 근데 어려울 때 친구들은 다 뭐 아내 뭐 술 사줄 때나 이럴 때 그러지. 진정한 친구가 있으면 좋은데 쉽지가 않아요 그런 친구 찾기가. 요즘같이 각박한 세상에 특히 일단 가족이 우선이고. 여자친구 있으면 막 그러죠. 자기야 난 자기밖에 없어. 난 자기 좋아. 우리 세컨드 자기가 연락했네. 네. 그러니까 영원한 건 없어요. 영원하다고 믿고 싶은 거지. 그쵸? 그 현실을 이제 최소 사는 거지. 영원한 건 없어. 그 저 결혼한 남자들 이쁜 여자 지나가면 다 쳐다보고 있어요. 아, 어떻게 한번 해볼까? 이씨. 네. 그 자 환상이야 환상. 욕심이고. 여자든 남자든. 아니 이거 한 번뿐인 인생인데 어떻게 그렇다고 해서 너무 방탕하게 사지 마시고. 족발처럼. 얘 방탕한 애거든. 얘 빨개졌잖아 지금. 음란한 애야 너는. 너는 음란해. 19세. 음란하네. 빨개. 그럼 새누리당이 보면 큰일 납니다 이거. 빨갱이. 빨갱이네 이거. 이게 말이야. 이거 좌파야 이거. 빨갱이야 이거. 야 빨개 이거. 어? 국정원 뭐해? 제보합니다. 전체적으로 좀 좌편향돼 있어 족발이. 이거 새누리당 뭐 하는 겁니까 여당으로서. 이거 좌편향돼 있잖아요. 응? 빨개 이거. 이 족발에 국정화 시켜야 됩니다 이거. 이거 저 TF팀 운영하세요. 원할머니랑 장충동 할머니랑 이거 TF팀 만들어가지고. 아, 뭘까요 저건 또. 너무 많이 씹었더니 턱에 무리가 올. 아, 미친 듯이 먹었는데 34분이야. 이게 소짜리인데 양이 많아요.
제가 이제 항상 먹쇼할 때는 이제 그 빈속으로 먹을 때 소짜를 시키는데, 와, 이 집은 진짜 가격도 그렇게 비싼 편이 아니거든요. 딱 먹었을 때 아 진짜 천국에 간 것처럼 맛있다는 아니야. 네. 매우면서도 쫄깃쫄깃하면서도 양도 이렇게 적지도 않고. 인터뷰를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사장님이 잘해주셨나요? 상당히 좀 청결하게 잘해주셨어요. 시간도 일찍 오셨던데요. 네, 시간 잘 지키는 편이에요. 내가 미친 것 같지? 예. 먹자. 나 미친 사람 아니야? 나 미친 사람 아니야? 야. 어. 나 안 미쳤지? 덩큰이지. 네, 먹자. 고기 먹을 때는 채소도 같이 많이 먹는 줄 알아. 연기 아저씨 방송 안 할 때 뭐 하세요? 일하죠. 선미의 24시간이 모자라 내 노래예요. 24시간이 모자라. 방송 안 할 때 뉴스 커뮤니티랑 클린이슈 캠페인이랑 뭐 관련 소송 관련된 거 해야죠. 또 이제 밤에는 또 밤 10시부터 새벽까지 방송해야죠. 끝나면 또 정리해야죠. 어우 배부르다. 아우 배불러. 나올 것 같아요. 나올 것 같아요. 아우 배불러. 아유 배불러. 아 시원하다. 사장님. 예. 콩나물국 좀 주세요. 아이고 뭐 남는 거 없다. 먹지 마라. 뭐라고요? 먹지 말라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콩나물국 한 대접만 먹을 거라면 족발 뜯으러 안 왔다. 알았다. 가져다 먹어라. 예. 자, 아, 콩나물국은 두 개가 옵니다. 소자에 따다가 또 이거 안 열. 야 열어 열어 문 따 문 따. 야 야 야 문 따. 아유 저거 뭐야. 어 말고 말고 말고.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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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흘리지 말고 흘려. 어, 따라 따라 따라. 너무 맑아요. 맑은 콩나물국. 불족발랭 콩나물국 베스트 오브 베스트. 좋아요. 난장판을 만들어 놓고. 아유 좋아요. 좋아 아주 좋아. 국물이 국물이 꺼져. 아 국물이 꺼지라고. 아유 해장이네. 술을 안 먹었는데 해장이 돼. 아유 배불러. 조금만 더 먹다가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겠네요. 너무 무리하면 또 이게 안 먹은. 예, 저는 이제 그 푸드 파이터가 아니라 푸드 아티스트입니다. 요즘 뭐 대륙에서는 다 그냥 무슨 엄청나게 무슨 뭐 갖다 놓고 막 먹고 스피디하게 먹는다고 토하고 락질하고 야 잔뜩 먹고 이제 방송 끝나면 이제 화장실에서 변기와 어? 백분 토론하고 이러면 안 돼요. 딱 자기가 맛있게 먹을 수 있게 소짜 매운 족발이 가격이 얼마 정도? 가격이 23,000원. 콜라 추가해가지고 24,000원 나 23,000원입니다. 족발 가격은 대부분 그렇게 넘어가요. 2만 원이. 그래서 제가 지금 이 불족발하자고 할 때 상당히 좀 마음이 좀 흔들리는데. 채연 씨가 와가지고 자꾸 흔들죠. 흔들려 남는 게 없어. 그래서 좀 흔들렸습니다만은 흔들림 없이 끝나고 먹쇼. 지금 뭐예요? 아 오늘은 당장 먹방을 신청하셔가지고 먹쇼를.
슬슬 마무리를 이제 줬고 안 버립니다. 참고로 다 뒀다가 먹습니다. 족발은 시간이 지날수록 숙성이 되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좀 유종의 미를 좀 거둘까요? 마지막 쌈, 맛쌈 들어갑니다. 맛쌈 마지막 쌈. 네, 세계 쌈 싸먹기 대회 챔피언십입니다. 네, 17세 이하 월드컵에서는 안깝게 8강에 진출을 못했어요. 자, 하지만 이 쌈 국가대표는 결승전에 중국의 먹적둥 선수와 붙고 있습니다. 자, 콜라를 먹고 마지막 막쌈으로 금메달을 결정하겠습니다. 아! 자, 한국의 자랑스러운 유신 선수입니다. 한국 챔피언. 자, 기술 점수보다는 예술 점수가 상당히 높습니다. 압도적이죠? 네. 특히 먹음소리가 세계적인 예술성을 가지고 있는 선수입니다. 좋아요. 야, 정말 주둥이의 움직임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아, 좋습니다. 시작. 점수 100점 맞고 가네요. 네. 자, 막쌈 싸게 됩니다. 자, 얼마나 아름답게 쌀지도 기대가 됩니다. 자, 밑에는 아주 싱그러운 꽃상추를 깝니다. 아, 좋아요. 각도가 상당히 좋죠. 자, 그리고 독특한 향기가 나는 깻잎을 살짝 놓습니다. 아, 가산점 5점 올라갑니다. 자, 그리고 아, 저건 아, 단단한 배추인데요. 아, 이거는 상당히 높은 점수입니다. 자, 여기다가 설마 당근? 아, 이 당근 올리게 되면 가산점 올라가죠? 아, 이 야채로만 벌써 플러스 200점을 받습니다. 자, 좋습니다. 이제 족발의 움직임이 참 보여주겠죠? 포인트. 자, 족발을 듣습니다. 아, 껍데기 부분을 드네요. 좋습니다. 살짝. 좋습니다. 자, 그리고 한 점을 또 넣습니다. 아주 조심스럽죠? 모양이 상당히 안정적입니다. 마지막 피니시. 자, 너무 두껍지도 너무 얇지도 않아야만 좋습니다. 자, 살코기로 살짝 얹네요. 좋습니다. 자, 이제 위쪽에 고추가 들어가겠는데요. 청양고추에 쌈장을 발라서 올립니다. 아, 좋아요. 아름답습니다. 아, 피겨의 김연아 선수의 모습을 보는 듯하고요. 위에다가 또 무채를 또 올립니다. 좋습니다. 아, 좋아요. 자, 이걸 성공하면 금메달입니다. 자, 금메달. 아, 여기 또 들어가나요? 콩나물국에 아, 예술인데요. 좋습니다. 회충 한 마리가 올려진 듯한 느낌이죠. 좋습니다. 가산점이 막 붙는 듯습니다. 600점. 좋습니다. 이제 씹기만 하면 금메달입니다. 한국의 챔피언 유신 선수, 푸드 아티스트 먹신. 자, 이걸 입에 넣어야 되는데요. 긴장을 합니다. 자, 중국의 먹적둥 선수는 벌써 먹었고요. 742점을 획득했습니다. 넣기만 합니다. 자, 주둥이에 넣기만 하면 돼요. 자, 상당히 긴장된 순간 장내가 들어갑니다. 과연 입에 넣을 수가 있을지.
아, 당근 열렸어. 죽을 뻔해. 먹쇼하다가 죽을 뻔해. 아, 왜 싸움이 왜 이렇게 커? 아, 진짜. 이게 이제 들어가는 도중에 이건 아니다. 죽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 아, 이건 아니다. 근데 멈출 수도 없고 들어갔는데. 세계 보쌈 안 먹기 챔피언십 우승자는 한국의 유신입니다. Ladies and gentlemen, thank you, 배랑망치. 니들 먹고 있으면 돈 니 돈으로 사 먹어. A 배가님 생 얼마치? 응급실님 19개씩 도와. My girls come in your arms. Thanks a lot. You shot the Mickey Mouse. Is come on, baby. Your words, Mr. Doctor Peach. Your words, Mr. Cam Smith.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연병 땜병. 여러분, 돌아오겠습니다. 자, 오늘 먹쇼 마미 보쌈 족발의 매운 족발 편 함께했습니다. 오늘 또 레전드급인 것 같아요. 마지막 막삼에서 상당히 느낌이 괜찮았다. 목숨 걸고 먹어서. 자, 오늘 먹쇼 A 백야님의 스폰서로 함께 진행을 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우, 죽을.